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제가 최근에 일본 워홀 비자를 받았다고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분기에 열린 게 되게 오랜만에 사실 열린 거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열고 있다가 이번 분기에 이제 열려서 제가 그때 바로 열리자마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근데 저는 뭐 대행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는데 좀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일본 워홀은 워낙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 워홀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약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엄청 사실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처음에 놀랐거든요.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면, 처음에 사증 신청서, 그리고 이력서, 그리고 조사표, 이유서, 계획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학력 증명서, 3개월분 입출금 거래 내역서, 그리고 여권 복사본,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리고 체크리스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시니까 병역에 종사한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또 해당자만 낼수 있는 거는 일본어 능력, 이제 그 시험이 있거든요. 그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일본 워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이 조금 생각보다 좀 낮거든요.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시니까,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어도 그걸 제출을 하면은 조금 감안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서류 준비할 때는 저는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서 바나나 워홀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돼서, 그 사이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셔서 그거를 되게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유서랑 계획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나머지들은 사이트에서 충분히 그냥 떼는 그런 서류들, 대사관 사이트에 있거든요, 양식이. 그걸 다운받아서 그냥 작성하기만 하면 되고요. 이유서랑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계획서 같은 부분은 일본어로 작성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일본어로 작성을 처음부터 한건 아니고 그냥 한글로 편하게 쓰고, 그리고 번역기로 한번 돌리고 조금 수정한 다음에, 저는 일본인 친구한테 문법이 혹시 이상한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최종 점검을 해서 저는 제출을 했거든요. 메모장에 그냥 한번 써보면서 처음에 초안을 작성했는데, 비자를 받으면 2023년에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 가는 날짜는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비자를 받는다면. 뭐 어디 언제까지는 꼭 일본에 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일단 저는 2월부터 8일은 이제 도쿄에 거주 예정이라고 써놓고, 일단은 음악이랑 굉장히 연결을 시켜서, 일본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본에 관심이 생겼 던게 사실이니까, 음악이랑 애니메이션을 되게 엄청 연관지으면서 계획서랑 이유서를 썼던 것 같아요.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여러 음악 공연과 축제를 즐기면서 음악적 영감을 얻고, 일본의 공연 문화 배우기. 도쿄에 집을 구하고 약 6개월 동안 거주할 예정입니다. 아직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달은 일본어 공부도 많이 하면서 실생활에서 자주 말해보며 일본어 실력을 키우고 일본인 친구들과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도쿄에서 머물 때에는 유명한 공연장이 근처에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공연을 많이 보며 경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공연들을 본다고 이제 써놨어요. 아무래도 도쿄가 일본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연이 많이 열리거든요. 사실은 계속 도쿄에 살 예정이긴 한데, 일단 계획서를 쓸 때는 그냥 뭐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저기서 살고 내가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할 예정이다, 이런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어서, 8월부터 12월은 교토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또
거주지를 바꿔서 써놨거든요. 일본의 옛 수도이자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고향에 가서 살아보며 삶의 방식 체험해보기. 이제 관광지가 많은 곳이니까, 교토가. 그래서 그 관광지를 이제 체험하면서 홀리데이를 보내겠다.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삿포로에서 거주한다 썼는데, 근데 진짜로 삿포로에 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안 살지 않을까요? 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적으면서, 내가 일본에 가면 이만큼이나 보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걸좀 어필하려고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이 계획서나 이유서를 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는 일을 하러, 돈을 벌러 가는 목적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문화들을 많이 체험한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을 한다거나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불합격 될수 있다는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내용은 일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획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제 이유서인데, 이유서도 이제 굉장히 음악과 애니메이션을 연관지어서 썼어요. 음악과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에 빠져들다. 이런 소제목을 이제 달고 밑에 이제 쭉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K-On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악기를 시작했고, 그냥 사실대로 그냥 쭉 적으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 쓰는데 사실 저는 큰 어려움 없었어요. 저는 쓰면서 그냥 되게 나를 안 붙여주면 도대체 누구를 붙여주겠다는 거지? 나만큼 간절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나는 진짜 너무 나는 진짜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웃기지 말라고 하던데. 일본 워홀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 같은 거로는 한국과는 이러이러한 점이 달라서 일본에서 꼭 체험해보고 싶다. 이거를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만 할수 있는,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로 뭔가 나를 좀더 발전시키고 싶다. 뭔가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면서 떴던 것 같아요. 일본에 이제 계속 눌러붙어서 난 일본에서만 살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워홀 비자가 아니라 뭐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일본에서 살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워홀 비자랑 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고 내가 이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싶다고 계속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 하고, 계속 나는 일본에 있지 않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꼭 써야 돼요. 꼭! 꼭 쓰세요. 이번 일본에서의 워킹 홀리데이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음악을 할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뭐 믿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할 거다. 마무리를 지으면은 이유서는 또 엄청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이유서랑 계획서 이외에 3개월분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실수해가지고 뒤늦게 은행을 두 번을 가서 3개월분 입출금 거래 내역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8월 뭐 20일부터 3개월치라고 하면은 8월 20일부터 10월 20일이 아니라 11월 20일까지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가 3개월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헷갈리진 않았고 그냥 당연히 10월 20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냥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치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바보처럼. 그 비자를 받을 때는 이제 대행사를 이용하라고 대사관에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행사를 이용을 했는데, 그 대행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를 이제 확인해 주시는데, 3개월치분을 뽑아 오셔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3개월치 맞는데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2개월치였던 거죠. 저처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또 은행 가서 다시 해왔거든요. 사실 일본 워홀 비자를 이제 준비할 때 서류들 중에서 사실 다른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오는데, 이 이유서랑 계획서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일단 일본에 가고 싶은
이유를 한번 진지하게 혼자서 생각해보고 어떠한 저는 이제 음악과 애니메이션에 좀 연결지어서 풀어나간 것처럼 어떤 거 핵심 키워드 몇 개랑 같이 이제 이어나가면서 말을 이렇게 잘 쓰는 게 그게 또 뭔가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야지 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타당성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정말 가고 싶구나 일본에서 많은 문화를 체험하고 싶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비자를 받아서 이 올해 2023년 한 3월 중순 그리고 4월쯤에 갈 예정이고 가서도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엄청 사실 많아서 좀 벌써부터 좀 귀찮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좀 재밌는 영상들도 몇 개 더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